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한다. 앞에서 이름 보셨죠? 예,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개 0.8% 1% 안에 결정될 것이다. 이 총투표율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모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증거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개표가 진행되는 단계에 분명히 66.2% 정도의 총투표율이, 조선일보가 최종 투표율인 67%를 16분 전에 발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정교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4월 10일 당일 투표가 진행되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분이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의심 사항은 누적 투표자 수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가해야 되죠. 시간대별로 증가하는 대신에 누적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는 줄어들 수가 없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 IT나 이런 분야에 좀 전문가가 계시면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한번 여러분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적 투표자 수가 줄어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서버에 있는 선거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이제 숫자가 줄어듭니다. 1시부터 시작됐는데 1시 예, 26분에는 964만 7,561명이었는데 총 누적 투표자 수가.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964만 7,540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시 53분에도 1,095만 9,582명에서 1,095만 9,553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도 1,224만 4,492명에서 926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 다 숫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나오죠. 어떻게 총 누적자 수가 이렇게 줄어드냐. 831명에서 809명으로. 또 6시부터 6시 49분 사이에는 809명에서 503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심사항은 조선일보가 17분 먼저 4월 10일 총선의 투표율을 67%로 발표를 합니다. 조선일보의 보도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의 투표지의 진행 상황 실시간 중계는 66.2%가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조선일보가 67%를 발표할 때 중앙선거관리의 투표 진행 여름 상황표에는 66.2%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총투표율을 설정하고 이 사람들이 숫자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선일보 총투표율 67% 오후 7시 15분 발표, 7시 1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진행은 66.3%.
조선일보가 7시 5분에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7시 32분에 총투표율 67%에 도달함. 조선일보는 진행 중인 사전투표율을 17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조선일보가 7시 15분에 발표를 합니다. 7시 15분에. 그런데 67%를 중앙선관위 진행상황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7시 32분이거든요. 7시 32분에 67%를 통과하거든요. 17분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을까? 67%를 세팅하고 이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보다도 투표율을 빨리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 조선일보 오후 7시 15분 67%. 중앙선관위 오후 7시 30분 발표 투표율 66.3%.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7시 15분에는 66.2%가 되어 있는 겁니다. 17분 지나가지고 67%가 되는 겁니다. 17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17분 지나서 7시 30분에 이게 틀리네. 66.3%. 66.3%.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오후 7시 15분에 발표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죠. 예. 조선일보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7시 15분에 조선일보가 총투표율이 67%가 발표했는데 그때 중앙선거관리는 66.3%에 불과했습니다. 17분 후에 7시 32분에 중앙선관위의 투표 진행에서 67%가 도달했거든요. 17분 정도 먼저 선관위가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조선일보는 어떻게 최종 투표율을 선관위 투표 진행 상황보다 빨리 알 수 있었을까.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조선일보를 보았는데 전국 실시간 투표율 67%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인 오후 7시 16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진행 상황에서는 66.3%였고 7시 30분에는 66.3%였다가 7시 32분 때 비로소 67%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7시 15분에 조선일보가 발표했는데 7시 30분까지 66.3%였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오후 7시 15분 55초 전국 실시간 투표율 67%.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오후 7시 30분 17초 때 66.3%인 겁니다. 7시 32분이 됐을 때 67%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조선일보는 실시간 투표율을 집계되지 않은 투표율을 맞추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설정된 세팅된 투표율이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 또 의심상황 3개는 투표 진행 상황을 만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측이 원하는 대로 개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고 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관위가. 그 이야기는 득표수든 뭐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오전 8시에 투표자 수는 2,966만 2,313명이었습니다. 4시간 후인 오후 12시에 숫자가 줄어듭니다. 7,863명이 2,965만 4,450명으로 줄어듭니다. 투표자 수가 4시간 만에 줄어든 겁니다. 투표자 수는 불가역적 수치입니다. 변경되면 안 됩니다. 4월 11일은
선거가 끝난 시점입니다. 개표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때 2,966만 2,313명이 4시간 지나가지고 2,965만 4,450명으로 7,863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선거 데이터를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오전 8시 22분 4월 11일 2,313명입니다. 오후 8시 2,313명입니다.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그럼 그 다음 날도 2,313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후 12시 30분 이게 바뀌죠. 몇 명 바뀝니까? 4,450명으로 바뀝니다. 4,450명.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450명으로 바뀌네요. 4,450명.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2,313명이 예? 4,450명으로 바뀐 겁니다. 4월 10일 오후 12시에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최종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 오전 8시는 2,313명이었거든요. 그게 예, 부풀려져 가지고 예, 4,450명이 되는 거죠. 숫자가 다른 겁니다. 선거가 맞췄는데 11일 날 내가 이런 개수를 다 조정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숫자 조정을 하거든요. 그게 걸려든 거죠. 숫자 조정은 주로 메인 서버에서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개표 결과 집계된 투표 종수가 4월 10일 오전 투표소보다 7,863표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날 투표자 수가 7,863명이 적은 겁니다. 11일보다도.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1일 12시 32분 투표 진행 상황을 조회할 때는 개표 결과에 맞춰 숫자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수를 임의로 줄일 수 있으면 정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투표수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인의 서버 데이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세팅, 설정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죠. 아마 이 전산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조언을 더 들을 수가 있으면은 이게 전산상의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지를 더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